네, 안녕하세요. 타입스크립트와 노드 강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타입스크립트 강좌도 아니고 노드 강좌도 아니에요. 이거는 노드에다가 타입스크립트를 붙이는 강좌이기 때문에 어떻게 붙이는지 알려드리는 강좌이기 때문에 노드와 타입스크립트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강좌를 하면서 노드와 타입스크립트 약간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아마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접근하기 힘드실 거예요. 이 강좌는 제 커리큘럼 가장 마지막에 있는 강좌고 사실상 제 마지막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제가 뭐 새로운 걸 배우지 않는 이상 새로운 강좌가 나오지는 않을 거고 기존 강좌가 리뉴얼 되는 식으로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이 강좌 다음에는 노드 교과서 강좌 리뉴얼, 뭐 리액트 노드버드 리뉴얼 이런 식으로 리뉴얼 강좌 위주가 될 거고, 새로운 거 강좌는 제가 새로운 걸 배우지 않는 이상 나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세팅부터 할 텐데, 노드는 서버가 아니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노드는 서버가 아니에요. 노드는 서버가 아니라 뭐죠?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죠. 런타임이란 용어를 모르신다면 간단하게 자바스크립트 실행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바스크립트 실행기. 그런데 저희가 오늘 하는 거는 타입스크립트와 노드를 하는 거죠. 사실 노드는 타입스크립트를 실행할 수가 없어요.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조금 기능이 더 추가된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노드가 타입스크립트 자체를 실행할 수는 없거든요. 타입스크립트를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한 다음에 변환한 결과물을 이제 노드가 실행을 하는 거고요. 이게 노드를 만든 사람이 디노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디노가 이제 타입스크립트 런타임. 런타임이 아까 실행기라 그랬으니까 타입스크립트 실행기죠. 그런데 이 디노를 사용하면 뭐 타입스크립트를 뭐 따로 트랜스파일 없이 바로 실행할 수 있지만 디노가 안정화되려면 아마 2년은 더 걸릴 거예요. 지금이 2020년이기 때문에 2022년? 그 정도는 돼야 디노를 실무에서 쓸만할 거고 당분간은 노드와 타입스크립트를 쓸 때는 타입스크립트를 자바스크립트로 트랜스파일 한 후에 그 다음에 노드에서 실행하는 식으로 가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노드에다가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대신에 타입스크립트를 해서 얻는 이점이 뭐냐? 서버 코드를 노드로 실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웹에서는 보통 크게 두 가지로 그 요소가 나뉘잖아요. 이렇게 앞에 클라이언트들이 무수하게 많고 그 다음에 보통 서버는 기본적으로 한 개죠. 여기 무수한 클라이언트들에서 이렇게 요청이 와요. 기본적으로는 클라이언트는 여러 개, 서버는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수하게 많은 클라이언트에서 하나의 서버로 요청을 보내고, 이 하나의 서버에서 다시 무수하게 많은 클라이언트들한테 응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서버가 실제로 받는 피로도가 매우 높아요. 이걸 피로도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혼자서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상대하려면 상당히 힘들겠죠. 이럴 때 만약에 코드가 에러가 있다. 코드가 에러가 있어서 서버가 요청을 처리하다가 에러가 나버린다. 즉, 서버가 멈춰버린다는 소리예요. 자바스크립트는 싱글스레드이기 때문에 코드상에 에러가 있으면 그 코드가 멈춰버려요. 이게 멈춰버린다는 소리는 서버가 멈춰버린다는 소리고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노드로 서버를 만들 때 실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서버가 절대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죽지 않는 서버를 만드는 게 쉽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막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는데, 뭐 PM2 같이 서버에 에러가 있을 때, 서버가 죽었으면 그걸 다시 되살려주는 뭐 PM2나 Forever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더라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코드 자체에 에러가 있으면 아무리 자꾸 되살려도 그 에러가 나는 코드가 다시 실행되는 순간 계속 죽는 거죠. 그래서 서버가 계속 죽고 PM2는 계속 살리고 이게 무한 리부팅. 이래서 이 서버 자체의 에러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짤때 에러가 안 나게 짜야 되는데 이게 자바스크립트는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막상 실행을 하지 않으면 미리 에러가 날지 안 날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에디터 단계에서는 코드를 짤 때는 잘 모르고 실제로 돌려봤을 때 에러가
나는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미리 코드만 보고 이 부분 에러 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것이 실력인데, 이거는 근데 그 코드 짠 사람의 그날 컨디션에도 좌우를 받기 때문에 어떤 날은 그 에러 없이 코드가 잘 짜이다가 어떤 날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사람인지라 실수도 할수 있으니까 에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서버를 짜면 에러가 그 서버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다양한 툴을 사용해서 에러가 코드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다양한 이제 도구들을 사용해서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테스트를 짜는 게 하나가 있죠. 테스트를 짜서 배포하기 전에 테스트를 돌려서 코드를 일부 실행해서 이 부분이 정상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타입스크립트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막아줘요. 그러니까 타입스크립트도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제로 돌려보기 전에 어떤 부분에서 에러가 날지 안 날지 검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타입스크립트를 적용하면 에러가 날 확률이 줄어들겠죠. 특히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가장 많이 내는 에러가 타입 관련된 에러거든요. 예를 들어 cannot read property of undefined, cannot read property of null 이런 것들, 뭐뭐뭐 is not a function 이런 에러들, 간단한 에러인데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요. 근데 이런 것들을 타입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코드를 실행하기도 전에 미리 에러가 있는지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를 적용하면 좋고요. 예. 특히 서버같이 에러에 아주 민감해야 되는, 하나의 에러만 있어도 서비스 자체가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서버, 예. 서버 쪽에서 일단 타입스크립트 적용하면 매우 서버가 안정적이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입스크립트가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 타입스크립트를 쓴다고 해도 에러는 나기 때문에 서버 환경에서는 타입스크립트 적용뿐만 아니라 테스트까지 기본적으로 같이 하셔서 최대한 안정성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드로 만든 서버에 타입스크립트를 적용하는 이유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버는 이렇게 단 하나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최대한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타입스크립트 쓰면 코드가 길어지거든요. 코드가 길어진다는 것은 생산성이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는 건데, 그런 단점을 감수하고서라도 타입스크립트를 써야 될 정도로 서버는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노드에다가 타입스크립트를 붙이는 거고, 제가 기존 강좌에서 다 타입스크립트랑 노드는 각각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이 서버에다가 타입스크립트를 붙인 다음에 제가 보너스로 이 강좌가 노드버드 기반이기 때문에 프론트, 이게 백엔드 강좌는 한 가지 단점이 백엔드만 강의를 하기에는 살짝 프론트가 필요해요. 백엔드는 이게 단순히 여기 콘솔에만 이렇게 글자 뜨고 하면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뭔가 요청을 보내는 클라이언트, 프론트엔드도 같이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너스로 여기 앞에 리액트랑 그리고 리액트 프레임워크인 넥스트를 쓰죠. 얘네들에다가 타입스크립트를 붙이는 것도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 이 강좌의 메인은 노드에다가 타입스크립트를 붙이는 게 메인이지, 리액트에다가 타입스크립트 붙이는 게 메인은 아니라는 거, 그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저는 실제로 타입스크립트랑 리액트를 붙이는 강좌는 이미 따로 냈어요. 예, 그래서 리액트에다 타입스크립트 붙이는 거는 그거 따로 보시는 게 맞고, 이번 강좌는 노드에다가 타입스크립트 붙이는 거, 예,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